뜸들이온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전망됩니다.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가 주요 의제로 올라 정상회담 전으로 최종 투자 계획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김희슬 기자입니다. 네, 우리 시간으로 다음 날 새벽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백신, 북한 문제와 함께 반도체 공급망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걸로 예상됩니다. 미국 투자를 검토해온 삼성전자의 최종 결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주요 외신에서는 삼성전자가 미 텍사스주 오스틴시에 5나노미터 극자외선 파운드리 라인을 구축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. 기존 미국 오스틴 공장은 14나노 공정이 주력으로 삼성이 해외에 5나노 공정의 총 2세 파운드리 라인을 짓는 것은 처음입니다. 이번 투자로 애플과 퀄컴 등 미국 대형 기업들의 수요에 대응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. 투자액은 20조 원 안팎으로 추정되는데 이 삼성의 단일 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. 삼성전자는 아직 미국 투자와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. 다만 오늘 새벽 미국 상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반도체 회의에 삼성이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참석했고 다음 날 또 반도체 관련 회담이 잡혀있는 만큼 투자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 이번 반도체 회의는 한 달 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웨이퍼를 들고 기업들에게 공격 투자를 주문했던 1차 회의의 후속 성격입니다. 이 경쟁사들이 미국 투자 요청에 즉각 화답하고 있어서 이 삼성의 압박 강도는 높아진 상태입니다. 파운드리 1위인 TSMC는 기존 미국 투자 계획에 수십조 원을 더 얹어서 3나노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이번에 국내 4대 그룹이 경제 사절단 형태로 박립길에 올랐고 SK와 LG, 현대차 등은 정상회담 전 미국 현지 계획을 속속 발표했습니다. 삼성에서는 김기난 삼성전자 부회장이 동행한 만큼 정상회담 이후 투자 계획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.